사실은 이렇게 살다 보니까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게 기술자다 보니까 그런 스승이나 그런 좋은 선배를 만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. 되게 잘 나가는 그런 스후들을 만나가지고 이게 큰 전환점이 됐던 것 같아요. 열심히 하는 것보다 훨씬 더 효율적인 세상을 살았던 것 같아요. 그래서 후배 중식이나 혹은 조리를 하는 후배들이 많기는 하는데 좋은 스승을 모시는 게 아마 최고 빠른 지름길이지 않나 생각합니다. 그러면은 셰프님께서는 정말 좋은 스승님을 처음부터 만났던 걸까요? 처음에 기술을 배우셨을 때는 어려운 점도 참 많으셨을 것 같아요. 사실 기술을 배우기 처음에는 지금은 제가 안경을 끼고 있지만 옛날에는 안경도 못 끼게 했었거든요. 왜요? 안경을 끼면 뭐 여러 가지 루머가 있는데 뭐 네. 재수가 없다 혹은 동작이 느리다 혹은 이래다 보면 안경을 닦아야 되나 뭐 그런 지금 생각하면 아무것도 아니긴 하지만 그때 당시는 70년도니까 그런 게 되게 많아가지고 그래서 눈이 나빠도 안경을 못 끼니까 잘 사물이 잘 안 보여서 좀 불편한 건 되게 많아지 그래서 막 이렇게 보다 보니까 여기가 미간이 이제 이렇게 찌그러진 거는 분명히 있어요. 그래서 제가 이것 때문에 이거를 커버하려고 이제 웃는 연습도 많이 하긴 했어요. 비눗물을 살짝 이렇게 묻히면 김이 덜 설이거든요. 70년대니까. 근데 한참 밥쓸 때 어디서 비눗물이라는 게 지금에 있지만 그때는 그런 것도 없죠. 그런 거 같아요. 이게 사실 중국 요리도 뭐 요리가 다 그렇겠지만 뭔가 스승과 제자 사이에서 요리를 이렇게 전수 받을 때 혼도 나고 따끔하게 약간 그런 것도 있거든요. 그냥 안 가르쳐 전수 안 해주죠. 약간 혼나기도 하고 좀 되게 어려웠을 것 같은데 그런 건 없었나요? 되게 웃기는 거긴 하지만 저는 한 번도 혼난 적이 별로 없었어요. 너무 자만하신 거 아닙니까? 아, 죄송합니다. 자랑의 시간. 근데 사실은 네. 주변에 혼나는 친구들이 되게 많기는 했었어요. 근데 저는 조금 동작이 좀 빨랐었던 것 같고 눈치 코치가 좀 있었던 것 같기는 해요. 그래서 혼나지는 않았는데 주변에서 혼나는 걸 되게 많이 보면서 이 다음에 근데 좀 옛날 선배님은 되게 혼을 이 사람이 관둘 때까지 혼냈었으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이 다음에 내가 속된 말로 짱이 되면은 절대 저런 식으로 살지는 않겠다고 생각을 한 적은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.